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풍산계의 파양을 계기로 문재인의 민낯, 문재인의 숨겨진 이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면서 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250만 원이 아까워서 마치 자기가 그 개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하면서도 자, 이 파양을 했고 파양한 그 다음날 바로 내쳐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의 실체는 애견인도 아니고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유용한 쇼를 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문재인이 재임 기간 동안에 나라의 천문학적인 빚을 안겼던 사람, 자, 이 선심용으로 물 쓰듯이 돈을 썼다는 겁니다. 자, 421조, 약 500조 가까이 빚을 내가지고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를 엄청 늘렸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이 개 비용 250만 원을 못 내겠다고 하면서 파양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좌파들의 실체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문재인 재산이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펑펑 쓰고 했겠는가,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문재인의 이 실체에 대해서 폭로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지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처음도 모르고 지금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촌스럽고 어리숙해 보이는데 말수도 적고 거짓말을 할 사람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상했다는 겁니다. 취임 1년 뒤에 돌아보니까 국민통합이나 공정, 정의 같은 이 취임사 전체가 지킬 생각이 없는 멋진 연극 대사 같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는데 인권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자 거침없이 무시했습니다. 원양 어선에서 우리 국민 등의 11명을 죽인 조선족 범인들을 변호하면서 동포로서 품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 페스카마이아호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자들 2명, 자, 어떤 인권 교류도 없이 강제로 북송해버렸습니다. 자, 자신이 과거에 돈 받고 변호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자, 조선족이기 때문에 살인자라도 품어야 한다 해놔놓고, 자, 북한의 김정은의 눈치를 볼 때는 자, 그냥 바로 추방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눈을 가리고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자, 중대한 약속도 쉽게 어겼습니다. 호남에서 못 이기면 정계 은퇴한다 이렇게 충격적 총선 공약을 하고서는 자, 총선에서 완패를 하고서도 호남에서 완패를 하고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 하는 당헌을 만들어 놓고서도 자, 박원순 사건 등 바로 그런 경우가 생기자 당헌을 바꾸고 또 후보를 내버렸습니다. 자, 이게 문재인의 거짓말이다. 자, 보여주기 쇼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인데 의외로 이를 좋아하고 연기도 아주 잘한다는 겁니다. 자, 무대 연출가를 핵심 요직으로 기용했다. 바로 탁현민입니다. 6.25 전사자 유해 봉안식도 쇼였습니다. 이것도 뭐 프로젝트 빔을 쏘면서 자, 이 외국에서 전사자 유해 봉안을 한다고 하면서 비행기로 그 전날에 와놔놓고 마치 그 시간에 방금 도착한 것처럼 그 비행기를 교체를 해가지고 유해도 거기 하루 동안 그 비행기에 있게 하고 그 다음날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쇼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해가 올 경우에는 임시로 이렇게 유해를 모실 공간이 국립 현충원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비행기 안에 모셨다고 해서 그때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해 교전 희생자 추모식까지 쇼를 만들었다. 주인공으로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남북 회담도 모두 무대처럼 만들어졌다 합니다. 자, 지하철을 타고 오는 쇼를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또는 낡은 가방을 들고 다녔던 김상조 전 정세실장 등과 같은 자, 문재인 주위에 모인 사람들도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퇴임하며 잊혀지고 싶다 이렇게 말하더니 자, SNS에 사진 올리느라고 아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 자신이 잠자는 사진까지도 올렸습니다. 거의 매일 이 사진을 올리고 책을 선전하고 뭐 자고 있는 사진, 뭐 재배하고 있는 사진, 수확하는 사진,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걸 특히나 이 반려견까지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한 것은 그의 개 파양 문제 때문입니다. 자, 그는 대통령이 되고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 10대와 개 고양이 사료비는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를 문제 삼으면서 계속 공제를 펴면서 나는 우리 밥 먹는 거와 고양이 사료비를 내가 부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임 직전에도 청와대 비서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 사료비도 문 대통령이 직접 부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과 사를 철저히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퇴임 6개월 만에 키우던 개를 내보냈는데 그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준 개인데 국민 세금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자 돈이 아니라 법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바로 돈 때문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개 3마리 키우는데 월 250만 원이 드는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이 이렇게 돈을 따지는 사람이었는가 하고 놀라게 됩니다. 자, 문재인은 연금을 1,400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세금을 꼬박꼬박 공제하고 받습니다. 자, 대통령 연금은 세금도 없는 겁니다. 이 밖에 예우 보조금이라고 해서 매년 4원 가까이 별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1,390만 원을 받고 1,400만 원을 받는데 이 세금도 없이 고도란히 받는 거는 자, 이게 바로 연금을 따지면은 이 연봉을 따지면은 1,700만 원 연봉이 된다고 합니다. 1억 7천만 원. 1억 7천만 원 연봉. 자, 이런 사람이 개 키울 돈이 없어서 따진다고 하니까 자, 이 400만 원 월급 받으면서 개 키우는 나는 뭔가요? 이런 사람이 개탄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지원받아서 개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월급이 작아도 이게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이래서 개를 키우는데 문재인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고 온갖 SNS를 다 공개해놔 놓고 돈을 안 주니까 나 못 키우겠다 가져가라 이런 식입니다. 자, 개 키우는 돈을 따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년 동안 빚을 421조 원 안겼습니다. 나라 장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정치 선심용으로 뿌린 겁니다. 중국이 독자 GPS 위성만을 완성하는데 20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421조 원을 제대로 투자했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정부 수립 후에 70년 동안 나라의 빚이 660조인데 자, 문재인 혼자서 그 3분의 2가 넘는 빚을 더 내서 뿌렸다는 겁니다. 자, 국민 세금은 남의 돈이라고 물 쓰듯이 하고 자기 개 키우는 돈은 철저히 따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이다. 자, 이 문재인의 이런 그 나라 빚 늘린 거 국가 전체의 미래 세대까지 고스란히 이 부담을 지워주고 있는데 자, 이것 또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될 것입니다. 자, 한전은 경영 상태가 괜찮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유가가 오르는데도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탈원전의 부작용이라고 비판받을까봐 그랬다는 겁니다. 원가가 싼 원전은 탄압하면서 전기료는 못 올리게 하니까 한전의 적자는 눈사태처럼 불어났습니다. 5년간 적자가 무려 12조 원입니다. 자, 문재인에겐 이 엄청난 빚 역시 남의 빚이었을 뿐입니다. 자, 문재인 재산에 이렇게 빚이 쌓이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한전은 이 빚을 갚으려고 6%에 가까운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중 돈이 여기로 빨려 들어가 다른 기업들 채권 발행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421조, 12조 등 나라 돈엔 무감각했던 사람이 자기 돈엔 이 개 키우는 비용을 따질 정도로 아주 민감한 겁니다. 그것도 250만 원. 자, 천문학적인 빚을 뿌리면서 선심을 쓴 사람은 문재인이지만 갚는 사람은 문재인이 아닙니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세금 내는 국민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입니다. 5년 내내 빚내면서 돈을 뿌리더니 임기 말에 갑자기 내년부터는 긴축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다음 정부는 빚내서 돈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통 사람은 부끄러워서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정말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지 끝내 모를 것 같아 이렇게 양상훈 칼럼은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 끝내 모를 게 아니라 정말 이 내로남불의 극치이고 자, 이 좌파들의 돈 사랑 자, 이 돈에 대한 마치 걸신 들린 사람들처럼 이렇게 돈을 챙기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이렇게 해온 문재인의 이런 이중성
문재인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라 빗발치고 있습니다. 박탈하라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의 재과를 낱낱이 덮쳐내서 빨리 구속하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문재인 서서히 본인이 개 사료 뭐 개 관리비 문제 가지고 스스로 자폭한 것 같은데 이제 문재인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국민들이 감정선을 건드리면서 더욱 폭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빨리 구속하라. 이 구호가 빠르게 국민들 정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